미렘 글로벌에는 두 가지 토큰이 존재합니다. 바로 드론과 도그마인데요. 드론은 흑철 10만 개로 교환이 가능한 흑철 교환의 매개 게임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그마는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거버넌스 토큰이 뭐냐면 일종의 투표권 역할을 하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그마는 투표권으로서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투표로서의 쓰임새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비곡 보스나 시간대로 나오는 그런 보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스를 자기 서버로 들여오는 데에 있어서 투표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뭐 내 서버에 들여오고 싶으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도그마로 투표를 해야겠죠. 즉 도그마라는 것은 내 서버 내에 각종 컨텐츠를 유치하는 그 투표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드론과 도그마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도, 저는 처음에 드론이 좀 흑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흑철 소모가 많기에 드론이 먼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 그것 이후로 이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을 때 도그마가 좀 더 귀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드론은 흑철의 교환 매개니까 오픈 초기에 당연히 소요가 더 많을 것이고, 도그마는 투표권, 뭔가 게임 내 경쟁과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세력이 형성되었을 때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도그마를 얻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믹스 플레이에 들어가서 위믹스 달러로 도그마를 수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바인 스테이킹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그마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디바인 스테이킹에 대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수합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촬영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얼라이언스에 에어드랍된 도그마가 있고 마케팅에 일부 할당된 도그마가 있곤 하지만 실제로 90%의 도그마는 어디서 나오냐? 이 디바인 스테이킹에서 나옵니다. 즉 드론을 맡기고 하이드라를 맡기고 그에 대한 이자로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도그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스테이킹한 드론과 하이드라는 절대로 다시 언스테이크 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스테이킹된 드론과 하이드라는 언스테이크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이자만 먹고 빠진다는 그런 전략으로 이 디바인 스테이킹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앞으로 쭉 그냥 내가 도그마를 받을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셔야지 여러분들 뭐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스테이킹 구조와 부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론 스테이킹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도그마의 보상 비율은 75%고요. 하이드라에 할당되어 있는 비율은 2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드론과 하이드라를 스테이킹한다 하더라도 드론으로 벌어들이는 보상이 3배 정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으로 넣어버리는 게 훨씬 더 돌려받는 그 보상으로서의 도그마 양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드론이 흑철 교환의 매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게임 오픈했기 때문에 흑철 교환의 매개인 드론 자체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디바인 스테이킹을 하고 싶어하는 그 드론 홀더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드론까지 여기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보게 된다면 드론이 꽤나 품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드론과 도그마의 경우에는 총 발행량이 다르거든요. 드론은 총 발행량이 10억개입니다. 그리고 흑철 교환의 매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 비곡 점령전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뭐 흑철을 캐면은 비곡 점령 문파가 벌어들이는 흑철 양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은 시간이 지나면은 총 발행량을 고려해봤을 때 좀 더 많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 도그마는 총 발행량이 1억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발행량이라는 것도 디바인 스테이킹으로 정해진 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형성됨에 따라 도그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초기에는 드론 붕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도그마가 좀 더 귀해질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르엠 글로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인 위믹스 달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국거래소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 표국거래소는 전 서버 대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템도 교환을 할 수 있고 금화도 교환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축통화로 쓰이는 게 바로 위믹스 달러입니다. 실제로 요 미르엠 글로벌 거래소에 들어가 보시면은 표국거래소가 있고 표국금화거래소가 있죠. 각 서버별 거래소는 금화로 거래가 가능한데요. 표국거래소나 표국금화거래소는
위믹스 달러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월렛을 연결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즉 미르엠 글로벌은 위믹스 달러의 직접적인 수요를 촉진하는 그런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믹스 달러는 위믹스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위믹스 달러가 성공적으로 확장이 되어야지 위믹스 생태계의 성공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엠이 위믹스 달러의 수요를 끌어올릴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각되는 위믹스 양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위믹스 달러 생태계가 확장됨에 따라 위믹스 생태계도 더 뭐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미르엠 글로벌의 토크노믹스나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것이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도그마 총 발행량이 1억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도그마는 지속적으로 소각되는 모델인데요. 실제로 표국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아이템 교환 수수료 중에 5%가 도그마 소각에 쓰이고요. 표국 금화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금화 수수료 중의 10%가 도그마 소각에 쓰입니다. 그리고 미르엠 NFT 캐릭터 거래 수수료의 2.5%가 도그마 소각에 쓰인다는 것이죠. 즉 도그마는 초기에는 이제 뭐 가격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게임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 도그마의 품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총 발행량도 그렇고 소각되는 모델 자체도 그렇고 도그마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토큰으로서의 기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크노믹스도 잘 살펴보시고 여러모로 투자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